개신교와 불교, 천주교, 세 종교의 지도자들이 욕심이란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엽니다. 허물없이 사람 사는 얘기를 나누며 마음의 위안을 찾는 자리입니다. 심우섭 기자가 미리 만나봤습니다. 부드러운 미소 속 우먼 파워, 진명 스님. 자유로운 영혼의 소통 전문가, 홍창진 신부. 섬김과 나눔의 실천가, 김진 목사. 세 종교의 입담꾼 세 사람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. 결혼 못하는 신부님이 먼저 농담을 던집니다. 목사님 장가 가시니까 장가 가고 난 다음에도 또 가고 싶어요? 전 잘 모르겠는데. 음주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을 놓고 유쾌한 논쟁이 이어지고 술 문제, 특히 담배 문제 너무 심하잖아요. 우스갯소리로 가톨릭으로 넘어간 이유가 주초 문제 때문에 간다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한두 명은 나와요. 약간은 좋지 않더라도 자기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죠.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네. 자기 정신이 더 맑아진다고 생각하는 게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특징이에요. 아이디어가 나오고 네. 뭐 그때 단합이 되고 아이들처럼 티격태격 입씨름도 합니다. 나는 살면서 17세까지 네. 하느님이 제일 미웠던 거는 네. 왜 이런 얼굴을 나한테 줘가지고. 타고난 거지. 네, 타고난 건데. 전생에 예쁜 짓을 안 했구만. 아, 불교 제일 미워. 그냥 하느님 탓만 하면 끝날 텐데 전생까지 울먹이면서 말이야. 그러다가도 사회에서 종교의 역할에 대한 얘기가 나오자 사뭇 진지해집니다. 종교가 권위에 기대는 순간 위안을 줄 수 없게 된다며 겸손하게 자신을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. 우리 종교가 최고다. 우리 종교만이 구원이다. 이런 생각을 갖는 순간에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거 아닌가.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종교인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마음의 평화, 영성의 평화를 가져오냐. 정말 우리가 신앙을 바르게 믿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그 신자들에게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지 않나. 다른 종교, 다른 모습의 세 사람이 함께 앉은 모습만 봐도 상쾌함이 느껴집니다. 위로와 치유의 콘서트는 오는 28일부터 수도권과 원주 등을 돌며 5차례 열릴 예정입니다. SBS 심우섭입니다.